부평 캠프 마켓 맞은편 부평공원 도로입니다. 한적한 이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있을까? 직접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안 보이지만 주말이라든지 평소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닐 때는 이게 엉키니까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요. 저는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는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이곳 도로뿐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주정차가 금지될 수 있도록 황색선을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청에도 정작 부평구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들며 주정차 단속이 힘들고 현재 도로 내 인도 설치 역시 힘들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의 생각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답니다. 더욱이 인도 설치와 황색선 지정 등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이 달라 당장의 설치가 어렵다는 것. 제가 대충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내 생각하는 보도는 좀 설치가 어렵고요. 저기 담당 현장에 나가서 한번 교체를 저기 확인을 해봐야겠죠. 도로 폭이나 이런 걸 현황 보면서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특히 들어오는 민원마다 모두 들어줄 수 없는 데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버겁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 조사를 거쳐 민원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인도가 필요한 데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평공원 일대. 조만간 해결책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민원25 송유차입니다.